배가 빵빵해진 알풀이 60마리째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알풀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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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 탄생의 순간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죠. 오늘은 생명의 탄생, 그 감동과 험난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미가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.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배에서 팔딱거리면서 무엇인가 나옵니다. 바로 치어입니다. 계속해서 나오죠. 연속으로 다섯 마리를 뿌리네요. 뮤탈리스크인 줄 알았습니다. 역시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세히 보니까 일부는 알 같기도 하네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알을 좀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두 개의 알이 나오기도 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개가 한 번에 나오는 줄은 몰랐네요. 알인 줄 알았던 녀석이 부화해서 밑으로 도망을 칩니다. 가만히 있었으면 어미에게 먹히거나 부화되지 못했을 텐데 굉장히 다행입니다. 많이 지쳐 보이는 어미가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. 알풀한테 미안할 지경이네요. 부화통에 이끼가 껴서 선명하게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다음에는 더 선명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가 나온 순간에는 배 부분이 뾰족하게 되네요. 어찌나 많이 낳던지 촬영하는 내내 계속해서 낳고 있더라고요. 연속으로 세 마리를 낳기도 합니다. 이번엔 카메라 쪽으로 엉덩이를 보여주네요. 배가 점점 홀쭉해지는 게 보이시나요?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치어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역시 생명 탄생의 순간은 놀랍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 치어들을 치어통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한 BGM이 깔린 처참한 현장입니다. 지쳐버린 어미와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치어들입니다. 치어들이 정말 바글바글하죠. 저도 촬영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. 지친 어미를 본항의 성어들과 바로 합사해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. 성급히 합사했다가 고생한 어미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어미가 나가고 치어만 남았습니다. 근데 배경음이 왜 이러냐고요? 저는 관종이니까요. 어미가 있는 격리통을 루바망 안에 넣고 격리해줄게요. 격리통이 조명에 걸려서 불안불안했는데요. 결국 떨어뜨렸습니다. 다시 주워서 부화통을 올려봅니다.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치어들을 다 옮겨줘야 됩니다.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만큼이나 나왔을까요? 빨리 감기로 해서 그렇지 엄청 힘들었습니다. 명륜진사 구피인가 싶었습니다. 정말 통 안에서 계속 복제되는 것 같았어요. 포인트로 마무리해줍니다.
오늘 태어난 쪼꼬미들을 다 옮겼습니다. 부화통 바닥이 파란색이라 그런지 치어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총 6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받아봅니다. 너무 귀엽죠? 위에서 봐도 엄청 많네요.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히카리 드리블링하는 유어들도 한번 보세요. 오늘 영상을 이 녀석에게 바치고 싶습니다. 고생 많았다.